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평택 브랜시티 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인데요.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는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소 지정을 하는데 사업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평택 브랜시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브랜시티는 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이 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약 146만 평 규모의 총 10개의 공동주택과 2개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25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산당과 상업지구,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소가 새롭게 신설되는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브랜시티 내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서기에 고독 신도시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반도체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전문 연구소 또한 포함되며 약 80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인 아주대 대학병원, R&D 연구시설도 들어서기에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와 의료복합타운, 인근 산단의 수요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약 1만여 명이 브랜시티에 상주를 하게 되며 가까이에 있는 고독신도시는 청약 경쟁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지역인데 고독신도시와 브랜시티를 연결하는 도로가 예정되어 있기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고독신도시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의 동쪽에 새롭게 조성이 되는 브랜시티, 그럼 북쪽으로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브랜시티에서 용인 남사업으로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용인 남사업에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이 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약 300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곳에 5개의 대규모 반도체 팩과 150여 개가 넘는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서기에 용인 남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남사업 인근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브랜시티와 경기 남부권 최대 신도시로 조성이 될 용인 남사업에 들어설 예정인 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고독 신도시, 그리고 브랜시티에 있는 대형 산단, 앞으로의 호재와 수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교통은 어떨까요?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정리역과 지재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재역에서는 고속열차 SRT와 KTX를 이용할 수 있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송탄 IC가 인접해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연결도로 구축 예정, 그리고 평택 죽백동에서 오산을 연결하는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도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교통 프리미엄과 브랜시티 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는 초품 아파트입니다. 수요, 교통, 인프라, 미래가치가 우수한 대강 로제비앙은 브랜시티 내에 17,000여 세대 공동주택 중 첫 번째로 들어선 아파트인데요. 사업지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랜시티 공동 2블럭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최고층은 35층, 15개동, 1,7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며 59제곱미터 AB, 84제곱미터 ABC, 총 5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광거리,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조성으로 공원과 같은 조경 배치,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84제곱미터 ABC 3가지 타입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은 평택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브레인시티 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